안녕하세요. 뇌부골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덤 4주 2023년 개미년에 랜덤 일주를 선택해서 그 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이트를 통해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청가는 10자리, 지지는 12자리, 천간의 숫자에 따라서 지지를 맞게 결정할 거고요. 일단 동시에 한번 굴려볼게요. 둘다 홀수가 나오거나 둘다 짝수가 나오면 그대로 멈추고요. 그럼 되겠죠? 자, 한번 굴려볼게요. 80이 나왔네요. 8이면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네요. 10이면 지지 10이면 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유인가요? 유죠. 신유유주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축 신유일주에 대해서 2023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유일주가 개묘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신유일주는 도화죠. 그렇죠? 도화살을 달고 있으면서 일주 자체가 간녀지동으로 놓여있네요. 무는 지장간의 경신이죠. 순수하게 왕지로만 이루어졌죠. 요충이 나는 상태죠. 지진에서 요충이 나는 상태고요. 갑경충, 을신충 나는데 어느 쪽이 다치는 형태죠. 갑이 다치겠죠. 갑이 다치고요.
상을 받겠네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금도 손상 있겠죠? 신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피해를 보는 형태가 신금이 유금을 만나면 걸록이죠. 굉장히 기운이 센 기운이에요. 개수가 묘를 만나면 장생이라고 했죠. 신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상태네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비견이죠. 비견. 비견이 충을 당하니 1차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자신의 우분, 네, 우분의 신변에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겁재죠. 목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죠. 재성이고 정재가 되네요. 굉장히 다르니까 정재. 정재. 그래서 내년에 추위 나면서 보면 이 비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간에 신 있죠. 그죠? 있으니 입고가 되겠죠. 그래서 비겐의 이 천간에 있는 신금의 힘이 많이 지지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비겐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자체적으로도 힘을 많이 잃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위 나면서 하면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주원국에 경금이 있다면 법제의 기운도 같이 경금도 같이 지지로 다운될 거고 없다면 천간으로 또 오겠죠. 추위 났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뺏어가는 나의 재물을 회사가는 나와 일을 할 때 나와 경쟁을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충하는 이 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천간에 갑이 있다면 지지로 떨어질 거고요. 입고 되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재성의 어떤 향방도 나머지 글자를 챙겨보면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고 보이네요. 사실 연운 자체는
재성으로 들어왔죠. 지지 재성으로 들어오고 또 식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천간도요. 식상으로 들어오고 재성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체를 놓고 보면 뭐 금전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충이 나서 만약에 원국에, 사주 원국에 갑을 입다면 오히려 더안 좋아질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요. 식상 같은 경우에도, 이 식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화라든지 있으면 뭐 정계충 나겠지만 정화가 없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요. 식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식상생재가 되니까 묘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천간에서 이렇게 식상이 요울생한다는 자체가 일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히려 더 파워풀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뭐이 식상이 그렇게 반갑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또 다른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궁이 신묘 입주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는 조금 상황이 회의적이다 보여지고요. 나머지 건강면도 좀 챙겨야 될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이제 나와 경쟁자들이 정관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쫓기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신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일주를 살펴볼 건지 이번 시간 마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미리 굴려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어떤 일주로 할 건지 정해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끝자락에 한번더 시간을 한번 굴려서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해드릴게요. 한번 다시 한번 굴려보죠. 또로로로로 16이 나왔네요. 16이면 10은 개수, 10천간의 마지막 개수가 되겠고요. 10, 6이니까, 6은 진토를 다음이 뭐죠? 자축인 묘진사, 사, 맞나요? 자축인 묘, 개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